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쏠리기 북상하면서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전 지역에는 이 시각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지금 초속 14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점점 심해져서 내일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m까지로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빗방울이 떨어질 것처럼 구름이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비는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시작돼 24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 일대에 400mm,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0에서 250mm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은 바닷길과 하늘길을 모두 묶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15개 항로로 운항하는 여객선 22척은 피항을 마쳤고 여수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학교들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휴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오늘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재량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들은 내일 휴교를 결정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오늘 밤이나 내일 이른 아침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여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태풍 쏠리기 영향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학교별 단축 수업과 휴업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각 학교별 공문을 통해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장 재량으로 학사 일정 검토를 지시하고 단축 수업이나 휴업 시행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마다 해당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사 일정 변동 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여수에서 열리는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일 중국과 일본 선수단 46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입국한 뒤 여수로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해외 선수단 입국 일정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개회식과 일부 경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며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체육회 측과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의 경로 오른쪽에 자리한 전남 지역은 강풍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6년 전 태풍 피해를 떠올린 과수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화과 선별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화과를 싣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태풍 소식에 다급해진 농민들이 무화과를 서둘러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 오면 아무래도 좀 이제 숙성되면 따내야 농가도 한 품에 더 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어제 한 40톤 수멸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수멸할 것 같습니다. 배와 대봉감 등 다른 과수농가들도 냉해와 폭염 속에서도 일궜던 한 해 농사가 한순간에 망치지 않을까 울상입니다. 나뭇가지를 제주대에 고정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비도 안 왔지 않습니까? 4, 5일 간격으로 계속 물 주고 진짜 자식같이 가깝는데 태풍이 온다니까 아주 막막하고 지금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과거 태풍 경로나 발생 시기를 따졌을 때 이번 태풍 솔릭은 바람이 강하고 특히 태풍 오른쪽에 자리한 전남은 강풍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과수농가들은 쑥대밭으로 변했던 6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태풍이 큰 피해 없이 비껴가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첫 공립예술고 착공식이 유치 2년 9개월여 만에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양시는 오늘 광양시 중마동 공립창의예술고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0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5년 광양에 유치됐던 예술고는 광양 커뮤니티센터 인근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250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됩니다.
가칭 창의예술고는 오는 2020년 음악 2학급, 미술계열 1학급 등 3개 학급 규모로 첫 신입생을 모집하며 중장기적으로 예술중학교 건립도 추진됩니다. 각종 하자와 부실 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그룹이 1년 동안 아파트 임대료 등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앞으로 1년 동안 동결하고 이후에도 임대료 등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또 아파트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비상점검단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데 예산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아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대 국동캠퍼스 부지에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수시는 과거 전남대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협약서 공개를 거부해 지금까지 심의가 두 차례나 보류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남대 측을 조금 설득을 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공개를 했으면 사업이 진작부터 진행이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재활병원은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협약서에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여수시가 보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이른바 노비 계약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적자 보는 거,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 폐지 시 직원 고용까지 노비 계약서지 이게 일반 계약서입니까 이게? 당초 270억 원으로 예정된 병원 건립 비용도 많게는 100억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비 등이 10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데다 설계와 건축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간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사업비가 1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이마저도 부족해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주주 안맞은 애 다 보여 9순위가 우리는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역시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께서 복공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봐라라고 신청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달 말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활병원 설계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여수시의 고민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여수지부에 각각 설치된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앞으로 비정규직 실태 파악과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분쟁 예방,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달 양대 노총과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개보수 등을 완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58살 A 경정이 근무했던 여수해양경찰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하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해경에 A 경정의 수사 개시 통보를 했으며 해경은 A 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여수시는 화양면 이몽리 주민들이 제기한 태양광 개발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는 발전시설 허가가 가능한 토지 경사도를 2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 측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최근 여수산에서 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오늘 본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산단 대형사업장의 안전책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올해 하반기에 산단업체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진압 훈련과 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SNS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소통 행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답변해주고 해결해주는 SNS 창구 운영으로 교통, 환경, 생활 불편 민원 등 올해 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SNS 채널인 광양시청 카카오톡 친구 맺기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신임 원내대표의 윤소아 의원이 추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윤 원내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의 별세 이후 정의당을 무난히 이끌어왔다며 적폐청산과 서민중심 정책 강화로 희망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